전라남도가 도산화 공사 출연기관 성과보고회를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.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공사 출연기관 업무 보고회에서 차기 정부 국정과제 발굴에 온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날 업무 보고회에서는 도산하 18개 공사 출연기관이 모여 연초 계획에 대한 성과를 점검했습니다. 김 지사는 현재 공사 출연기관에서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조성 사업과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관의 특화된 연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정과제를 발굴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